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수학을 날 때부터 잘하셨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 장안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무난하게 잘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릴 땐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환경이 바뀌곤 하죠. 초등학교 4학년 정승재 역시 그랬습니다.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듣던 똘똘한 아이. 그런데 그때 저희 누나가 6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막 8학번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가야 한다, 아니다로 팽팽하게 이어지던 대립.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갔었던 거죠. 예. 결국 어머니의 의견대로 살던 곳을 떠나 강남 8학군으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그러면 처음으로 보는 수학 선생님이 가르쳤던 초등학교 때까지는 담임선생님이 다 가르쳐주시잖아요. 그쵸, 그쵸.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잘못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중간고사. 잊어버리질 못합니다. 평생. 56점. 초등학교 때까진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 아들이 중학교 첫 수학 시험에서 5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으니 집안이 난리가 났죠. 싸우는 모습을 듣고 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고 수학이 뭔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될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로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어쩌다가 수학에 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눈을 뜨게 된 거죠? 계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56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뭐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집안 상황이 좋은 상황이 형편이 좋은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그 당시에 선능여계 대형 단과 학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단과 학원. 원래는 서울역 앞에 있고 노량진에 있고 아주 1호선 라인에서만 있었던 그 대형 학원이 갑자기 2호선 선능역에 그것도 강남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진짜? 그때 수강료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19,500원이었어요. 19,500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죠. 얘 이거 보내줄 수 있냐고. 이건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 56점이라는 점수 앞에 이대로 무릎 꿇을 순 없었죠. 형편에 맞지 않던 고액과에 대신 저렴한 단과 학원은 그에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고 문구가 너무 아름다웠었던 어떤 게 거였죠? 제가 보통 학원의 광고라 그러면 뭐 서울대를 가는 지름길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었냐면 아직까지 잊어버리질 않는 게 제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거기에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추워요. 내가 그걸 딱 보고 와, 이 학원이다. 거기래요. 네.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춥대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스타 강사인 거죠. 중학교 선생님. 네. 이러고 선생님 기다리다 선생님이 뒤에서부터 탁 올라오면서 탁 수업을 하시는데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내내 괴롭혔었던 그게 하루 만에 정말 다 이해됐어요. 그때 뭐를 느꼈냐면 내가 수학을 못했던 게 내 책임이 아니네.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수학의 고정관념을 바꿔준 조금 달랐던 학원 수업을 계기로 중학생 정승재는 수학의 재미를 알게 됩니다. 이게 거기서 뭔가 깨달으셨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 그러면 이제 나 수학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돼야지 이래야지 정상이잖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 나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야 이거 되겠는데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마음에 맞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수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 타고난 뭐 유전자, 뭐 머리가 뭐 조금 아 이거 진짜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됐죠.